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수년간 부자들을 만나면서 배운 돈 버는 방법들이 있겠죠. 저희 아이 호야에게 직접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쓴 책인 만큼 부자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거 제가 계속 물어봤었는데요. 저마다 돈을 방법은 다 달랐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돈을 공부하고 관리하는 좋은 습관을 지녔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른이 됐을 때 돈 버는 능력이 생기고 또 부자가 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호야의 티키타카 경제왕 시리즈는요, 어린이 여러분들에게 경제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더 나가서 돈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선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제 아들 호야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책이에요. 춤을 추는 걸 좋아하는 호야가 실력 향상을 위해서 댄스 과외를 이제 받고 싶어 하는데, 근데 과외비가 엄청 비싼 거예요. 얼마로 나오냐면 5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싸다, 저랑 저희 와이프가 그 과외는 안 된다고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야가 해결책을 찾는 거죠. 이 돈이 필요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호야가 친구들과 함께 이제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돈 벌기 모험에 나서게 되는 거죠. 모든 게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좌충우돌하고 웃고 울고 하지만 실패 과정에서 지혜를 쌓고 시장 경제의 원리와 돈의 의미를 이제 스스로 배워나가는 거죠. 호야랑 같이 제가 그 용돈을 받아서 담아놓는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투자용, 하나는 기부용, 하나는 내가 쓰는 용,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의 바구니를 만들었고요. 기부용 같은 경우에는 호야가 뭐 금액이 워낙 뭐 100원, 200원이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헌금하는데 그 기부 바구니에 있는 돈을 쓰고요. 투자 바구니에 있는 걸로는 그 주식계좌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용돈 바구니에 있는 거 가지고는 이제 포켓몬 카드도 사고 마법 천자문도 사고 하는데, 이 돈을 버는 방식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아이가 근로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귀찮아하지만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거기에다가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아빠를 위해서 모닝커피 준비하기. 이제 캡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주지만 그거를 한번 해줄 때마다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만들어서 주는 거죠. 내가 아빠 시간을 아껴줬기 때문에 내가 버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아침에 뭐 매일 커피를 먹진 않거든요. 호야가 7시만 되면은 먼저 일어나 가지고 아빠 커피 먹고 싶어 이거를 매일 물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예쁘기도 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경제 교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책이죠. 왜냐면 대한민국 대표 경제 크리에이터인 제가 썼기 때문인데, 아 농담입니다. 제가 수년간 부자들을 만나면서 배운 돈 버는 방법들이 있겠죠. 이 내용을 저희 아이 호야에게 직접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쓴 책인 만큼 믿어도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줄글은 잘 안 읽으려고 하죠. 하지만 만화로 보게 되면 관심도도 높아지게 되고, 또 저희가 그냥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제 아들 이름도 호야지만 여기에 나오는 호야가 그 경제적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사실 어른이 보기에도 되게 재밌게 스토리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이 스스로 경제 습관과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교육적인 학습 만화니까요. 내 아이의 경제 습관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님들이라면 모두 한 권씩 구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야의 티키타카 경제왕 1권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1권 잘 되면 2권도 나오고요. 쭉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